쉬지 않고 내리는 비 때문일까? 공항 안의 여행자들은 유난히 차분해 보였다. 이 사람들만 빼고. 이게 해가 열어가지고 이게 누르면 바람이 다 빠져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 쭈그리고 앉아 바퀴에 바람을 빼고 행여나 다칠세라 둘둘 말아 포장하고 여행 가방 대신 헬멧과 자전거를 챙긴다. 공항 안에 낯선 풍경을 만든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그리스도 대학교 자전거 성지 순례단이다. 아, 지금 형 따라가고 싶어서요. 괜찮아. 눈물겨운 이별도, 친구들의 응원도 뒤로 한 채 드디어 떠날 시간. 파이팅! 이번 여행의 VIP, 자전거도 무사히 탑승했다. 귀한 교수님과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갑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몇 달 동안 준비하며 꿈꿔오던 바로 그곳으로, 예수의 땅으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 힘든 결심을 한 대견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이제는 날아갈 시간이다. 예수의 길을 달리기 위해 우리가 간다. 보통 관광을 통해서 가보지 못하는 특별한 장소를 직접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체험되어지고 신앙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의 큰 신앙적 삶의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랑을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건강하게 좋은 경험 가지고 기쁘게 돌아오세요. 파이팅! 자전거 성지순례단의 첫 출발지는 이집트 북서부 고센 지역의 최대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연안의 휴양 도시이자 상공업과 문화 역사의 중심지다. 많은 신학자들을 배출하며 한때 기독교의 중심 도시였지만 지금은 역사 속에 묻힌 지 오래다. 그렇게 낯설고도 익숙한 이 도시에 자전거 순례단이 나타났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다. 가는 곳마다 시선 집중의 카메라 세례. 자전거 페달 한번 제대로 밟기 전에 쏟아지는 사진 촬영 요청에 바빴다. 이것도 일종의 한류 열풍인가? It's kind of difficult to go to traffic. And I wish you luck. I wish you to get back home safe because you know it's a very good idea being here. 맑은 날씨와 파란 하늘,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이집트는 이슬람의 영향으로 금요일이 휴일이다. 그래서일까 인구 300만 명이 넘는 카이로 다음에 큰 도시지만 우리의 일요일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알렉산드리아의 콥틱 교회인 마가 기념교회. 이집트 기독교인들의 교회를 콥틱 교회라 부른다. 작은 문제가 하나 생겼다. 자전거에 익숙하지 않은 이곳 사람들이 교회 출입을 반대한 것. 우리도 같은 기독교인임을 한참이나 설명한 후에야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집트는 90% 이상이 이슬람교이다. 콥틱 교회는 자신들만의 독특한 십자가 모양을 가지고 있다. 콥틱 교인으로 불리는 이곳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이란 이유만으로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 믿음의 배경 탓일까?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교회 지붕에만 두지 않는다. 부모님이 4살 때 새겨주었다는 콥틱 십자가. 대부분의 이집트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모양을 팔목에 새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크리스천임을 알린다고 했다.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팔목에 새긴 십자가를 마음 한가운데 새기며 우리도 예수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시내산으로 가는 길,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던 모세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본다. 바로 그 성서의 땅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리고 끊임없이 달렸다. 저 카페라고 그랬는데 벌써 삭막하네요. 서울 망했나? 한번 가봐야죠. 한번 들어가봐. 베두인족은 중동 지역의 아랍계 유목민들을 말한다. 이곳은 베두인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만든 일종의 가게 또는 카페인 셈. 버스로만 타고 왔으면 그냥 보고 그냥 끝났을 텐데 직접 밟아보고 체험해 보니까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더 마음에 인상이 되게 깊게 남을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두로 나선 용철 씨가 수신호를 보낸다. 양쪽 끝에서 계속 교통할 수 있도록 얘기가 다 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어디 위치시키셨어요? 거의 뒤쪽에 넣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신자매가 산악인입니다. 저희 중에 아마 최고의 체력을 갖고 있어요. 그저 아무렇게나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달리는 순서 하나 그냥 정해진 게 아니다. 고리야! 몇 시간을 달려서 시내산 입구에 도착했다. 자, 여기 이쪽으로. 시내산에는 자전거를 놓고 가야 한다. 체인을 꼼꼼하게 채운다. 12살 철우가 지쳐 보인다. 대체 철우는 왜 이 고생길에 따라 나선 걸까? 예수님이 이쪽에 걸으시고 예수님 살았던 땅을 저 직접 경험해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만나면은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시내산을 게벨 무사, 모세의 산으로 부른다. 시내산은 해발 2285m. 해가 지기 전까지 꼭대기에 도착하려면 시내산 중턱까지 낙타의 힘을 빌려야만 했다. 성서에서는 시내산을 호렙산, 하나님의 산, 거룩한 산으로 부르고 있다. 모세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고 출애굽의 서막이 열린 것도 바로 이곳 시내산이었다. 시내산에 해가 저물고 있었다. 흙 한 줌 없는 험난한 바위산. 3,750개의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만 산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러다 숨겨야겠네. 성희, 네. 힘내. 화이팅. 힘내. 화이팅. 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순례자들의 기도가 새겨진 곳. 모세가 40주야를 금식하며 기도했던 곳. 그곳에서 서게 된 그 느낌은 감격 이상이었다. 오 마이 갓. 브라보.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그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순례지를 돌아다녔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것들에 대한 믿음의 어떤 기름 부으심도 취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빛까지는 회사는 정말 감격인 것 같아요. 되게 사진에서만 봤거든요, 항상 책에서. 근데 직접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그리스도 대학교 학생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음 날 새벽부터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국경을 넘어 요르단으로 가야 한다. 뭐가 지금 제일 생각나요? 아, 지금 가족이요. 왜요? 네,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던 가족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네요. 철은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영철이 선사님이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다가갔는데. 그 사랑이에요. 무슨 사랑? 너 전 안 힘들 수 있어. 그만 갈라서. 사막에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 계속되는 강행군. 오늘은 쉽게 속도가 나지 않는다. 이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압해야죠. 안 또 들어가. 한 명 깃발로 차랑 통제해 주세요. 어제 신인한테 무리하셔서 그래요. 맞아요, 어제. 쥐가 난 다리가 풀리지 않아 결국 촬영팀이 타고 있는 택시로 이동해야 했다. 마음이 좀 어렵겠어요, 지금 중간에.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봐요. 되게 많이 코스가 오르막길은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평소에 열심히 운동할 것을. 진짜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습기도 없고 너무 건조하고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았는데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해봐야죠. 네,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잖아 지금. 힘들다. 아까 죽기 때문에 왜 카메라만 오니까 왜 안 힘들다 그래. 해야 돼. 우선 타보고.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자전거 조금씩 구별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되게 힘들어서. 혹시나 본데요? 가 있습니다. 더운 날씨에 체인은 늘어지고 자전거는 자꾸만 삐걱거렸다. 그래도 달리고 또 달려야만 한다. 갈수록 태양은 뜨겁고 몸은 지쳐갔다. 우리는 계속 달렸고 느낄 수 있었다. 누군가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전거를 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느낄 때쯤
우리 앞에 반가운 네 글자가 보였다. 한국식당. 신기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그 텔레비전으로 이런 거 자전거 이렇게 생긴 거 한번 보기는 봤거든요. 그런데 실물로는 처음 보는 거. 밥 먹는 손길이 분주하다. 고생 끝에 밥이 왔다. 이집트를 마감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고 한국 음식 맛있게 먹고 힘내서 또 재충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김치에 두부, 불고기에 상추까지 이집트에 와서 처음 맛보는 한국 음식이다. 한국에서는 잘 안 먹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반가워. 너무 반가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한국 식당을 뒤로하고 다시 출발. 한참을 달린 후에 국경 지역에 도착했다. 저것만 통과하면 광야의 땅. 모세와 엘리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땅. 요르단이다. 뭔가 이상하다. 자전거들이 폐잔병처럼 누워 있다. 여기 도저히 안 된다고 그러네. 자전거는 통과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요르단에 들어갈 경우에 자전거나 못 타서 있거든. 금지돼 있다고. 들어가지 못한다. 심각한 문제였다. 자전거 성지 순례길에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없다니 막막할 뿐이었다. 저녁 8시가 되면 국경은 통제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 기도뿐이었다. 그래서 이 자전거가 안 된다고 하니까 자전거를 다른 데 맡기고 우리 요르단 들어다 나오든지. 잡아봐, 여기. 결국 자전거를 맡기기로 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자전거는 남겨두고 걱정과 막막함만 가지고 국경을 넘는다. 발길이 무겁다. 힘겹게 도착한 요르단에서의 첫날 밤. 숙소는 베두인들이 광야에 만들어 놓은 텐트. You only eat. I don't go to go. I don't call you goodbye. 특별히 주문을 하면 감사. 야,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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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 감사. 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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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했다. 감사합니다. 국경 문제 때문에 아직은 서먹한 분위기. 그래도 뱃속을 채워가니 굳었던 마음도 조금씩 풀려간다. 어? 우리 중에 너무만 당신 됐어. 숙소 어때? 마음에 들어요? 아, 저 숙소 마음에 완전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요? 추울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요. 추운 거 제가 좀 많이 싫어해가지고. 춥고 삭막한 광야의 밤. 자전거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어제의 자신감과 설레임은 오늘의 두려움과 내일의 막막함으로 바뀌었다. 나는 사실 기분 되게 좋았거든. 막 그 타고 내려올 때 있지. 정말 익숙해져 하는데 어떡하냐는데 하나님이 내 교만을 떨어뜨렸으니까 그렇게 아쉬워. 또 자전거를 또 마음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그 실제적인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체험적인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성지 순례에는 없을 거예요. 남들 안 해본 자전거 여행 자체가 사실은 약간 계획적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봤기 때문에 여행이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들 좀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면서 기다려봤는데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사람은 감사한 일만 일어날 것이고 계속 불평하게 되면 계속 불평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세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만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기대하는 광야의 밤이었다. 추워. 아이고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둥근애가 또 쓰지. 둥근애가. 누구야? 곰이 겨울잠. 겨울잠을 깼는데. 나오시네. 사서 고생을 한다. 사서 고생을 해. 야, 엄청 춥네. 무지무지하게 춥네 아주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이른 새벽 숙소를 나섰다. 설마 우리 걸어서 산까지 가요? 말로만 들었던 광야. 성경에서만 보았던 광야. 드디어 우리의 광야길이 시작되었다. 가파른 계곡과 오르막. 다시 내리막. 새로운 재능을 발견했어요. 남겨도 내 스타일인데. 아, 신의 선물처럼 광야의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곳이 바로 요르단이다. 모세의 광야 생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터, 40일간의 예수님의 금식 기도와 마귀의 시험, 이 모든 것이 이곳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의 마음으로 우린 걷고 또 걸었다. 한 마디 그 모세가 하면 다 들리겠네요. 다 들려. 뭐 한 2, 3천명 모아놓고 얘기해도 다 울리니까. 야, 정말 뭐 마이크 필요 없이 되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고맙습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진의 모습이 눈에 보여요. 그네들의 그 대이동들, 웅장함. 대단해요. 말이 필요 없어요. 물도 먹을 데도 없고요. 모래 코에 막 들어가고요. 돌 막 떨어지고요. 그냥 대단해요. 쉽지 않은 길이었다. 태양빛에 달궈진 바위는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을 정도였다. 힘다 뒤어. 여기. 아, 그 떠서 교만하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목만 고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없고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런 걸 이제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되게 어려운 여정이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듣고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눈으로 보면서 하는 거랑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와서 눈으로 보고 걸어보고 뛰어보고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느껴져요. 주님은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 걸어가면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말 우리가 지금 축복받고 살아간다는 거. 이 시대에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 나요.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 나의 하나님, 이 광야의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예비하신 것처럼 마른 땅에 나약하게 서 있는 우리에게도 흡족한 은혜를 주소서. 당신의 일을 이루소서. 아멘. 멀리서 오는 자동차 한 대. 저곳엔 애타게 기다리던 친구가 타고 있다. 꿈에서도 생각나고 너무도 보고 싶었던 자전거와의 재회.